안녕하세요. 미들미즈 김용수입니다. 지금 치고 있는 이야기 스코틀랜드제입니다. 제가 뭐 추측건데 만들어지기는 한 60, 70년대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악기 소리가 굉장히 예쁘고 좋습니다. 제가 지금 국내 제품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모델링을 쭉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악기하고 그 다음에 그 이태리제 911 타입 그런 그 리드,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최초로 나오는 거 제가 개발한 리드로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잘 못 보셨던 전혀 새로운 걸 가지고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오면은 10월 중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이번 달 동안에서 몇 대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은 국내에 그 리드를 가공하는 기술자들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걸 이제 그 숙달시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뭐 그 기술자들이 없다 해가지고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합니다. 하는데 이제 숙달 때까지 지금 연수를 시키고 있어요. 그 여자분들, 젊은 여자분들 몇 분 이제 그 리드 깎는 법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제 실장하고 같이 그거 이제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죠. 왜냐면은 뭐 계속 깎던 사람은 쉽게 깎지만은 이제 처음 깎는 사람은 배워서 깎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뭐 깎는 거하고 튜닝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 정밀 튜닝은 저희 실장이 할 거기 때문에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아 역시 한국에서 만드니까 잘 만들었구나 하는 그 기대치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숙련된 기술자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이라 하는 게 딴 게 없습니다. 깎는 기술, 리드를 갖다가 두껍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작을 해 가지고 그걸 그 음정에 맞게끔 이렇게 깎아요. 왜냐면은 그 음정에 맞게끔 그 처음부터 제작하면 얇아서 안 되고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좀 다 깎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음정을 맞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 뮤제 튜닝, 주로 이제 뮤제 튜닝을 많이 할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 뮤제시를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그 주로 이제 초창기는 3열, 그 다음에 4열은 뭐 극히 주문 생산할 겁니다. 4열은 무거워서 잘, 저 같은 사람은 이거 4열인데 너무 무겁죠. 그래서 이거 위주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또 2열도만 생산할 건데, 2열은 그 초경량, 그러니까 한 6kg에서 6.5kg. 근데 그 뮤제 튜닝을 잘 해놓으면 2열, 뭐 3열, 4열 별로 관계 없습니다. 제가 그 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제가 2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열, 보통 그 2열이 소리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이게 이제 2열인데 제가 선택한 게 전혀 적하게 않습니다. 뭐 처음에 제가 쳤던 게 3열이고 이게 2열이고
자, 이게 이제 사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열. 사열은요, 점도 들어가고 바순이죠. 바순도 들어가고 피콜로 아주 고음도 들어가고 그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다. 네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죠. 중음 두 개, 바순 점 하나, 그 다음에 피콜로 고음 하나, 이게 들어가는 게 사열입니다. 근데 그 굳이 뭐 사열이 필요가 없다고 자꾸 제가 베이스에서 점을 내주기 때문에 굳이 사열을 안 쓰셔도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오보에 이게 이제 오보에인데, 오보에는 그 혼자 조용히 너무 시끄럽게 치면 안 될 때 이제 그 중음 한 개 들어간 게 오보에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치시면은 주위에 방해받지 않고 칠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이 뭐 답답합니다. 저도 그 빨리 출시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코로나도 겹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앞번에 방송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즘 그 살아오면서 마지막 숙제를 하고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얼마 전에 8월 말에 단독 주택 그 2층 집을 하나 아주 오래된 집을 하나 샀습니다. 사가지고 지금 그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젊을 때 건축을 좀 해가지고 제가 그 다 분야에 제 학원 인테리어 전부 다 제가 직접 다 했습니다. 지금 매장도 제가 인테리어 직접 했고 그것도 뭐 누가 잡아주는 사람들과 제가 혼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을 지금 한 4개 정도를 갖다가 인테리어 해가지고 만들었다가 넘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 손으로 다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리고 수원에 와보신 분들 저희 매장 와보시는 분들 아실 거지만 그 수원의 3층 매장도 인테리어를 제 혼자서 직접 다 혼자서 했습니다. 누가 뭐 옆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다 했어요. 자, 이것도 혼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제가 살 집을 갖다가 지금 인테리어를 하느라고 제가 방송을 자주 못하고 있는데 아마 10월 말까지
그 인테리어를 마치고 이사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은 뭐 아파트 살고 있는데, 그 여자분들 아파트에 사는 것이 아저 단독주택 가는 것이 싫어하죠. 그래도 워낙 그 뭐라 합니까? 저는 뭐 젊어서부터 전원주택 꿈을 가지고 있을 때 그냥 그 시골에 가서 사는 걸 포기했고, 그냥 요 구미에 여기 신안 목포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지은 주택이 하나 있어가지고 좀 저렴하게 구입해가지고 직접 인테리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뭐 한꺼번에 띄어내 주는 게 아니고, 그래. 아이고, 그 철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철거 비용만 1,7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 왜냐면 옛날 주택이 되다 보니까 집도 좁고, 방도 작고, 자만자만 해가지고 뭐 1층에 방이 4칸 있고, 2층에 방이 3칸 있고, 1층에 전부 다 헐어버리고, 방한칸 하고 나고, 거실 부황만 나오고 하다 보니까 공사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자주 못했던 거,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개발하는 거, 지금 국내 제품 출시하는 거, 이제 아마 10월 달에는 나올 겁니다. 몇 대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준비를 한 20대 정도 생산할 것을 준비를 해놨어요. 지금 뒤에 보이시려면 요 제품들이 지금 이 비닐을 싸져가 있는 이 제품들이 전부 그 제가 지금 요 제품들입니다. 이게 스물 한몇대 됩니다. 요 제품들이 비닐을 싸져가 있죠. 요 제품들이 전부 다 국내 제품 만들려고 준비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가 있어요. 자, 요 제품들 전부, 자, 보이시죠? 지금 요 탁자 위에 얹힌 제품들은 전부 그 국내 제품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 뒤에 저 전시장에 전시대가 있는 거는 저거는 옛날 빈티지라 그 제가 그 중고 수입해가지고 수리한 그런 제품들이고요. 이 앞에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뭐 이런 거 전부 다 작업하고 있죠. 그래서 가슴바지, 그 시스템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국내 제품. 자, 이 보이실랑 모르겠는데. 자, 요거는 지금 민들레 뮤직이라 해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하고. 보입니다. 이게 손목걸이입니다. 손목걸이, 이게 순수 소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소가죽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거 소 반마리 잡아왔다 하고, 손 닿는 부분에는 빌로드를 대고, 이렇게 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전부 다 작업됩니다. 새벽이라서 지금 없는데, 리드 꼽아가지고, 리벳을 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튜닝을 하죠. 요 전부 다 튜닝하는 시설입니다. 전부 다 여기에 이제 사람 각자 한 3명 정도 붙어가지고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튜닝이죠. 튜닝 하는 겁니다. 튜닝.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새벽이 돼서 아직 작업을 안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공 들어갈 겁니다. 그 조립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동안에 제가 시행착오도 좀 많이 겪었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자,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옛날에 제가 갖고 있던 악기들 작은 문제 때문에 좀 싸게 파니까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요 보면 한국생활음악 경북지부, 제가 그 한국생활음악 경북도 지부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용음악 강사 자격증도 발급하고, 그 다음에 악기 레슨도 하고, 저는 뭐 악기를 여러 가지를 다룹니다. 한 가지만 다루는 게 아니고, 요 보시면은 전자오르간도 있고, 기타도 있고, 기타도 가르치고, 뭐 색소폰도 빈티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악기 에밀리 색소폰도 제가 OEM 생산한 제품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좀 성원해 주시고, 요즘 제가 자금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좀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악기 생산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죠. 거기다가 엎친데 겹치기로 지금 주택을 하나 구입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많이 좀 힘듭니다. 이럴 때 이제 악기 사러 오시면 아마 싸게 드릴 거예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